청춘 3편 나도야. 문 밖에 나오려니까 장꾼들이 와글와글 한다. 층계를 내려서려 하니까 우편 배달부가 편지 뭉치를 들고 은행문을 향하여 들어온다. 우편 배달부는 일복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하며 인사를 하고서 편지 한 장을 꺼내준다. 일복은 그 편지를 손에 받기 전에 벌써 김우일에게서 온 것을 알았다. 편지를 뜯었다. 그리고 읽었다. 나는 지금 이곳에 온 지 30분이 못 되어 이 편지를 지내하는 군에게 쓴다. 1000여 년 긴 역사를 말하는 고운사에 오려고 맘먹기는 벌써 여러 해였으나 이제야 이곳에 발을 잠시 머물게 되니 옛날과 오늘을 한 줄에 쭈루루 꿰뚫은 회고의 심정 위로 나의 추상의 그림자는 시간을 초월한 듯이 고금을 상하를 오락가락한다. 군이여, 안동서 여기가 걷자면 30리 멀지 않은 곳이니 한번 다녀가라. 그대를 떠난 지도 벌써 반제여. 멀리 있어 그립던 정이 가까운 줄을 알게 되매 더욱 끊어지는 듯이 간절하다. 의성 고운사에서 우일. 편지를 받아든 일복은 의성편을 바라보았다. 몽롱한 구름과 한없는 천혜가 다만 저쪽에 고운이 있다는 추상만 주고 산이 막힌 그쪽에는 산모퉁이의 위로 두어 마리 소리개가 소라진을 치고 있다. 나의 벗은 저쪽에 있다. 나의 모든 사상, 모든 감정을 속속들이 피력할 수 있고 또는 호소할 수 있으며 또는 능히 지도하여 주고 안위를 줄 수 있는 진우는 여기서 제를 넘고 물을 건너 30리 저쪽에서 나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갈터이다. 마음을 서로 비추어 밝힐 수 있고 간담을 서로 토하여 서로 알아주는 우일에게로 나는 가리라 하였다. 그는 당장에 맥관으로 흐르는 핏결이 술 먹어 유쾌한 흥분을 깨달은 듯이 얼굴이 더워지도록 약동함을 깨달았다. 그러고 흐르고 넘치는 회우의 정이 그의 가슴으로 스며드는 듯함을 느꼈다. 한 사람의 지기도 갖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바 없이 사막을 가려함과 같다. 일복에게는 만 사람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우일이라는 지기가 있다. 그는 그의 생애의 기름이며 에너지였다. 우일은 자기를 바쳐서 일복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에게는 일복을 능히 신앙을 부어줄 만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으며 일복을 우는 데서 웃게 하며 약한 데서 강하게 할 만한 힘이 있었다. 우일의 웃음소리는 도리어 일복을 감격으로 울릴 수 있으며 그의 눈물 한 방울은 일복의 용기를 쏟쳐줄 만큼 뜨거움이 있었다. 우일은 일복이 울려 할 때 웃음으로 그 눈물을 위로하였으며 그는 일복이 넘어지려 할 때 농담 섞어 격려하여 그를 붙잡아주는 사람이다. 네가 우느냐? 함께 울어주는 마음 약한 동정자가 아니라 울려거든 네 마음껏 울고 그 울음을 말았거든 다시 웃어라 하는 자였다. 너는 약함을 알고 비애를 알고 고통을 알아라. 그러나 그것은 강자가 되기 위하고 또는 환희를 얻기 위하고 또는 무한한 생의 위안을 얻기 위하여서 하라 하는 자였다. 남이 넘어지거든 그를 붙잡아라. 그리고
자기 등에 그 사람을 짊어지고 나아갈 만한 용자가 되라. 넘어진 사람을 위하여 함께 넘어져 같이 파멸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는 자였다. 진주 같은 눈물방울은 영원한 환희의 목을 장식하는 칠해거리요. 탕 비인 한숨의 울림은 무한한 안위의 반영인 신기루로밖에 생각지 않는 사람이었다. 일복이 편지를 주머니에다 넣고 다시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려 할 때에 하인은 죄수를 감시하는 간수와 같이 일복에게서 시선을 조금도 떼지 않았다. 일복은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가 다시 군청석이 한 사람을 만나 모자를 벗고 인사를 하며 넘치는 우정을 웃음으로 나타내었으나 그 사람은 전에 없는 멸시하는 표정으로 모자를 벗고 땅만 내려다보며 인사를 하고 지나갈 뿐이다. 장거리에서 물건을 사고 팔던 사람들도 일복을 모두 한 번씩 유심히 바라본다. 저쪽에서 방물을 늘어놓고 춘사람과 수작을 하던 상투장이 장돌뱅이가 일복을 보더니 손가락질을 하며 무엇이라 수군댄다. 술집 마누라장이가 일복을 보았다. 허리가 아픈 듯이 뒷짐을 지고 뚱뚱한 배를 내밀고서 진물진물한 두 눈을 두어 번 끔벅끔벅하더니 긴 한숨을 휘 쉬며 들릴뚱 말뚱한 목소리로 에이 저렇게 얌전한 이가 가엾은 일이로군 하며 옆에 어린애를 업고 있는 늙은 할멈을 부르더니 동생네 이리 오소 술이나 한잔 자시소 사투리 섞어 동무를 부른다. 일복은 어제와 아주 다른 별천지를 지나간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대한 태도가 그렇게까지 고둥을 틀어놓은 듯이 변한 줄은 알지 못하고 다만 이상한 숲속으로 지나가는 듯이 일복은 장거리를 지나간다. 방 안에서 술 먹던 사람은 고개를 기웃 일복을 쳐다보며 이발관에서 머리를 깎던 이발장인은 가위를 솔로 털면서 일복을 내다본다. 일복은 지배인의 집 문간에 들었었다. 새로 지은 주택이 해정하고 깨끗하나 그런데 맨 처음 생각나는 것은 정이다. 정이가 나를 보면 어저께 일을 생각하고 퍽 부끄러워하겠지. 아니다. 보러 나오지도 않으렸다. 보러 나오지 않는 것이 피차간 좋은 일일는지도 알지 못하니까. 그러나 오늘 지배인이 다른 날과 다르게 나를 사무시간에 자기 집으로 부르는 것은 반드시 중대한 일이 있는 모양인데 필연 정의에게 무슨 말을 듣고서 그것을 나에게 권고하려거나 또는 책망하려는 것인 게지. 그렇지, 그래. 그러나 쓸데있니? 나에게는 하늘이 준 절대 자유가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은 하고 하기 싫은 일은 아니하는 것이지. 일복은 마루 끝까지 갔다. 그전 같으면 문간까지 나오지 못하는 것을 한알만치 자기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워하던 지배인이 자기가 방문 가까이 와서 기침을 서너 번 하여도 소리가 없다. 그가 열어놓은 방을 흘깃 들여다볼 때 지배인은 그대로 자리에 누워 일복을 보고도 본체만치 않다. 어제까지 그렇게 인자하고 온정이 넘쳤으나 저기와 노여움과 심각한 비애의 빛이 그 얼굴에 박혀있다. 일복은 방 안에 들어서 이해를 하였다. 그러나 지배인은 점잖은 사람의 이해하는 투로 고개를 끄덕 아무 말이 없다. 그러나 그의 들어놓은 태도로 패전한 장군이 적군의 하급 병조를 대하는 듯이 비소 중에는 한 있는 적의를 품은 듯하였다. 일복은 자리를 정하고 앉았다. 그러나 어쩐지 지배인의 태도가
너무 냉담하다 함보다도 결투장에서 늙은 원수에게 무리로 결투하기를 강청함을 받은 듯이 불안하여 못 견딜 지경이었다. 부르셨습니까? 하는 것이 맨 처음 불안을 누르고 나오는 일복의 목소리다. 집에 있는 다만 들릴 듯 말 듯한 한숨을 쉬어 긴장하였던 가슴을 내려앉히더니 어제 저녁에 정이가 자네에게 갔든가. 일복은 속으로 그렇지 그래 그 까닭이지 하면서도 부끄러운 생각이 나는 중에 얼굴이 잠깐 붉어져 수줍은 생각이 나면서도 공연히 사람을 부끄럽게 하여 준 정이가 원망스러웠다. 그러나 네 하고 정직하게 대답하였다. 그러면 몇 시에 왔나?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2시는 된 듯합니다. 2시? 한번 다시 묻더니 혼자 왔는가? 네. 자네는 정의를 아내로 생각하는가? 일복은 아무 대답이 없다. 왜 대답이 없어? 그것을 왜 저에게 거품 물으십니까? 글쎄, 거기에 대답을 해달란 말이야.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어째서? 정의는 저에게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니까요. 집에 있는 멀거니 무엇을 탄식하는 듯이 한참 있더니 그러면 자네 내 말 한마디 들어주려나? 무슨 말씀입니까? 집에 있는 벌떡 일어나 바로 앉더니 만일 세상에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 그 어떤 사람이 목숨을 끊는다 하면 도덕상으로 보아서 그 어떤 사람은 책임을 갖게 되겠지. 물론 그거야 형편에 따라서 다르겠죠. 형편에 따라서 다르다니. 형편이란 어떤 것 말인가? 즉 말씀하면 어떤 남성과 여성이 있어 그 여성이나 남성이 그 어떤 남성이나 여성을 혼자 사랑하다가 저편에서 뜻을 받아주지 않는 편에는 책임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때 안방 쪽에서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였다. 바늘로 찌르는 듯하고 날카로운 칼로 저미는 듯한 여성의 울음소리가 따뜻한 햇볕이 쬐어드는 앞마당을 지나 일복의 귀 속으로 원한 있는 듯이 달려든다. 그리고 주호 있게 뽑아내는 애처로운 소리가 일복의 가슴 위로 살금살금 기어드는 것이 천연, 산발한 처녀가 덤비어 돌아다니는 듯하다. 일복은 가슴이 공연히 내려앉았다. 지배인이 나를 불러다가 정이 말을 묶어서 또는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 그 어떤 사람이 목숨을 끊는다 하면 도덕상으로 보아서 그 어떤 사람이 책임을 지지 하는 말을 모른 것을 생각하면서 안에서 곡성이 나는 것을 들음에 반드시 곡절이 있는 일인가 보다 하였다. 그러고서 자기가 거기에 대답한 말이 생각날 때 내가 대답은 그렇게 하였지만 만일 그 경우를 당장 내가 당하고 있으면 참으로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있을까. 울음소리는 일복을 소스라치고 소름이 끼치게 한다. 그리고 저 울음소리가 마녀의 호치맛자락이 흩날리는 것 같이 훼손하는 저 방 안 아랫목에는 창백하게 식은 정의의 시체가 놓여있진 아니한가. 그리고 그 정의의 죽음이 이를 악물고서 나를 영원히 원망하지 않는가. 그의 추상이 너무 불명하고 막연하게 자기 눈앞에 보일 때 그는 모든 의식에서 뛰어나 정말 정의가 죽었고 정말 정의의 혼입을 덮은 송장이 저 어머니의 우는 방 아랫목에 놓여있는 것을 믿었다. 집에 있는 안에서 울음소리 나는 것을 듣더니 북받쳐 올라오는 비애를 못 견디는 듯이 힘있고 떨리는 목소리로 일복군 하고서 한참이나 천장을 쳐다보더니
사나이 얼굴에 금치 못하여 흐르는 뜨거운 눈물방울이 두 뺨에 괴며 저 울음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자네는 아는가? 일복도 고개를 숙이었다. 온 방 안은 순례자의 경건한 목도를 올리는 듯한 엄숙하고도 신비한 침묵이 돌았다. 집에 있는 일복을 자기 자식같이 끼어안으며 일복, 나의 딸 정희는 갔네. 영원히 갔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딸을 불러가셨네. 그러나 영과 육을 한꺼번에 찾아가셨네. 아, 일복군. 내가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허물하겠나. 그러나 간 사람의 고통과 피해를 나누어 차지할 사람이 남아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없는 것을 나는 더욱 서러워한다. 일복의 가슴은 떨리었다. 어떻게 그렇게도 나의 추상이 맞았는가. 그러면 정의가 과연 나로 인하여 죽었는가. 일복은 지배인의 점잖은 눈물을 보고서 자기도 아니올 수가 없었다. 그의 눈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방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더욱 그의 신경을 으스스하게 자극한다. 일복은 그때에 자기가 마음이 약한 자인 것을 다시 깨달았다. 그가 눈물을 흘리며 자기를 힘있게 끼어안는 정의 아버지의 뜨거운 살이 자기 몸에 닿을 때 그는 웬일인지 죄지은 죄수가 의외의 특사를 받은 듯이 눈물 날 듯한 감격을 당한 동시에 또는 자기가 짓지도 않은 죄가 있는 듯이 그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게 뉘우치는 생각이 났다. 일복군. 지배인의 목소리는 간호하는 정이 목이 메었다. 정이는 죽었으나 자네는 나의 사위지. 그것을 자네가 허락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인정할 터이세. 일복은 방바닥에 엎드려졌다. 그리고 눈을 감고 엎드린 방바닥 및 암흑 속에는 정의가 있다. 저 멀리 영혼이 날아가서 자기를 본 채도 하지 않고 멀거니 앉아있다. 일복은 그 정의를 웬일인지 다시 데려오고 싶도록 그리웠으나 그것은 할 수 없다고 단념할 때 그는 가슴이 죄도록 괴로웠다. 그리고 지배인의 묻는 말에 대하여 얼핏 네 하고 대답을 하고 싶도록 모든 꿋꿋한 감정은 풀려버렸다. 그러나 얼른 입이 떨어지지는 않았다. 그때 일복은 마음이 약하여지려는 자였다. 그러다가 다시 그가 지배인의 얼굴을 쳐다보려고 고개를 들 때 여전한 햇빛, 여전한 현실이 그의 눈과 코와 눈과 귀와 또는 피부에 닿을 때 그는 다시 풀렸던 감정이 다시 뭉치며 두 손을 단단히 쥐고 전신에 힘을 주었다. 그는 속으로 혼자 아니지 하였다. 약자로부터 강자가 되려고 위대한 노력을 하는 자가 인격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는 눈물을 씻었다. 어린애 꾸지람들을까 겁하여 남몰래 씻는 듯이 눈물을 씻고 시치미를 떼는 듯이 얼굴빛을 고치고 바로 앉았다. 그리고는 또 생각하기를 나의 입아 네가 나를 죄짓게 마라 하였다. 그리고 그의 심장을 속마음으로 가라앉히며 너는 상함을 받은 염통이 되지 마라. 보기에도 지긋지긋한 푸르딩딩하게 상흔이 있는 마음이 되지 마라. 그리고 영원히 새 피가 돌고 뜨거운 피가 밀물 일듯 용서 숨치는 심장이 되라. 깨끗한 심장이 되라 하였다. 눈물에 지는 자가 되지 마라. 자기의 영을 피해라는 여울에 던지는 자가 되지 마라. 탄식이란 폭풍우에 날려보내지 마라. 강한 자야지만 완전한 사랑도 할 수 있나니라. 일복은 벌떡 일어서며 운명은 우리를 무가내하라는 경지로 인도하였습니다.
운명은 진리를 말하는 대변자입니다. 운명처럼 정직한 가치표는 없습니다. 우리는 입이나 또는 형식으로서 뜯어고칠 수는 없습니다. 집에 돌아온 일복은 쓸쓸히 빈 방에 혼자 누웠었다. 그러나 누르는 듯한 공포가 가끔 공중에서 자기 가슴을 누르는 듯할 때 그는 다시 벌떡 일어나 앉았다. 그 책임은 내가 가져야 할 것이지. 혼자 중얼거리는 그에게는 온 방 안이 자기 몸에 피가 때때로 타는 듯이 고조로 긴장할 때마다 암흑하게 눈에 비친다. 그가 죽은 것이 과연 나의 잘못으로 인함일까? 한참 있다가 다시 멀리 보이는 강물을 실없이 내다보다가 그가 정말 나로 인하여 죽었다 하자.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가지고선 나에게 그 책임을 질만한 증거를 내세울 수가 있는가? 그는 다시 초조한 감정을 내려앉히고서 아주 침착하고 냉정한 생각으로 그것을 순서 있고 조리 있게 해석하기 시작하였다. 일개 여성의 생명, 더구나 꽃 같은 청춘 여자의 끔찍한 생명, 인생의 무한한 생의 관맥 중에 하나인 정의의 생명. 그 생명은 나의 이 생명과 조금도 다름없이 두어 번 얻기 어렵게 귀한 생명이다. 그러면 그와 같은 생명을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똑똑한 의식으로 사회에 선언을 하고 또한 자기 자신으로서 그것을 집행한 그 생명 소유자의 고통. 그것은 얼마나 정 있는 자의 동정을 받을 만하였을까. 그 동정할 만한 고통의 동기가 나에게 있다면 다른 몇만 사람의 동정보다 더욱 많은 동정을 정의에게 부어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고 보자. 내가 비록 정의의 몸에 손을 대거나 또는 흉기를 대어 죽인 것은 아니랄지라도 또한 그의 생명을 빼앗으리라는 마음은 비록 먹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늘의 그 결과는 어떠한가? 정의는 어떻든 죽은 것이 아닌가? 정의라는 여자가 자기의 생명이 끊길 만큼 원동적 원인은 나에게 없다 하더라도 그만큼 반동적 원인을 가진 자 되는 것은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내가 법률상으로는 죄를 면할 수 있고 또는 양심으로 보아서 내가 허물이 없지만은 인간성의 보배 중인 하나인 인정으로 보아서 나는 그 책임은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나 때문에 초민하고 나 때문에 고통하고 나 때문에 울고 또한 나 때문에 죽고 내가 있으므로 그의 인생이 의의 있을 수 있었고 또한 내가 있어 그의 생애가 능히 무가할 수 있는 즉 내가 있으므로 그의 생이 죽고 살 수 있는 그를 오늘날 생명까지 끊게 한 나는 오늘에 이렇게 살아있어 자기의 생을 누리고 또한 자기의 사랑을 사랑할 만치 무책임한 자이며 무인정한 자일까. 자기의 생명을 귀중히 알면은 또한 남의 것도 그렇게 알아야 할 것이다. 그는 새로이 따가운 인장이 그의 전신을 따뜻하게 싸고 돌기 시작하였다. 그리고서 그 전에는 그렇게까지 보기도 싫어하던 정의의 모든 것을 다시 불러내어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만나보고 싶도록 그리운 생각이 나기 시작하였다. 그는 최근에 그를 보던 때와 또는 최초의 그를 만나던 때를 번개같이 머릿속에서 중동을 끊어 영사하는 활동사진 필름같이 보았다. 그리고 어제 저녁 자기 앞에서 흘린 눈물방울이 떨어진 방바닥을 한 손바닥으로 쓰다듬어 보고 또는 어저께 정의가 신 벗어놓았던 마루 끝을 여전히 그 신이 있는 듯이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이 방문을 정의가 나갈 적에 나의 이 손이 한 번만 붙잡았더라면 나와 가까운 안동읍에 살아있을걸 하고서 문지방과 문설주를 만져보기도 하였다. 그리고서 그는 다시
정희가 그 옆에 앉아서 자기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듯이 정희 하고 불러보았을 때 그 정하는 음의 종성인 이응음이 피아노의 파음이 연하고 부드럽게 울려 나오는 듯하였다. 그래서 그는 정이 정 두어 번 거푸 혼자 중얼거렸다. 그러나 대답이 없고 다만 새파랗게 개인 공중에 두어 점 구름이 미끄러지는 듯이 서에서 동으로 흘러가는 것이 눈에 보일 뿐이다. 그러매 그는 고적한 듯한 생각이 나며 또는 여태까지 자기를 칭찬하고 숙모까지 하던 온 안동 전읍 사람들이 자기에게서 떠나 자기를 욕하고 비웃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는 듯이 생각이 들 때 그는 암야의 귀신 많은 산골을 지나가는 듯이 머리끝이 으쓱할 만큼 무서움을 깨달았다. 그리고 자기를 누가 있어 두 어깨를 답삭 들어 철인 절벽 및 밑없는 음부에 내려던지려고 지금 그 위에 번쩍 들고 있어 대롱대롱 매달린 듯하다. 그는 그러나 그 무서움 속에서도 억울함이 있었다. 몸이 떨리는 중에서도 그 비를 반발하고 자기의 시를 호소할 만한 정의를 주지 않은 일을 찾아보고 싶었다. 그는 자기의 몸에서 우러나오는 두려움과 자기의 마음에서 솟아오르는 떨림을 어떻게 무엇으로든지 이길 것을 찾으려 애썼다. 그는 방에 들어앉은 것이 지옥에 들어앉은 듯하였다. 그래서 그 지옥을 벗어나기 위하여 밖으로 나왔다. 밖에 심은 푸성기 향내, 저쪽 우물에서 물 길어 올리는 두레박에서 흐르는 물방울, 먼 산에서 바람에 춤추는 허리 굽은 장송, 빨래하는 못 속에 비친 촌녀의 붉은 저고리, 검은 치마. 그는 지옥에서 나왔다. 그러나 유혈과 활락이 흐르는 천당에는 들지 못하였다. 태우는 모략에 혼을 사르고 피우는 불삼에 영을 취케하는 듯한 몽중에 들지는 못하였으나 배암의 혀끝에서 흐르는 듯한 독액을 빠는 듯하고 삼척 긴 칼끝에 묻은 독약을 피 솟는 가슴에 받은 듯한 고통은 잊었다. 그는 발을 정처 없이 옮겨놓았다. 그러나 가고 싶은 것도 없고 오라고 하는 것도 없었다. 새로운 공기와 향기로운 풀내음새가 저기 초민에 타는 듯한 가슴을 문질러줄 뿐이다. 어찌할꼬 내가 책임을 져? 진다 하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책임을 진다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서는 그것을 단념하는 수밖에 없거니와 그렇지 않고는 무슨 다른 도리가 있을까? 그러면 정의가 나로 인하여 죽었으니 나도 또한 정의를 위하여 죽을까? 그것을 생각한 일복은 혼자 껄껄 웃으며 죽는다니 어리석은 일이지. 내가 생에 대한 집념이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어리석은 희생자는 되기 싫어. 그러면 또 무엇이냐? 나를 사랑하여 즉 사랑을 위하여 자기의 몸을 바친 정의를 위하여서는 나는 사랑을 바치는 것밖에는 없지. 그렇지. 나의 목숨을 바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 할지라도 나의 사랑은 바쳐야 할 것이다. 그러면 사랑을 바친 다음에는 다만 한 가지 길이 있을 뿐이다. 즉 소극적으로 내가 일평생 다른 여성을 사랑하지 않고 나의 정신과 육체로서 정의를 위하여 정조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길을 새 길로 취하였다. 초가집 단 모퉁이를 돌고 밭구랑을 지날 때 그는 자기의 그림자가 땅 위에 비쳐있어 자기를 따라오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는 또다시 사랑은 생의 일부분이지 하면서 고개를 들어 저쪽 용우루를 보았다. 그러자 그의 머리에는 또다시 양순이가 보였다. 그 양순의 자태가
자기 눈앞에서 춤추는 듯 환영이 보일 때 그는 또다시 사랑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을 만치 강한 것이다. 불이 나무에 붙을 수 있는 것이지만은 그 나무를 능히 살을 수 있는 것 같이 사랑도 생 있는 연후에 장렬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능히 그 생을 불살라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때 자기 어깨를 탁 치며 어딜 가시오?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일복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다 보았다. 거기에는 이동진이가 한동네라는 듯이 웃으며 서 있었다. 어째 여기까지 이렇게? 하며 일복은 조금 주저하는 중에도 반가워 손을 내밀었다. 네, 나는 일복씨에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복은 그 좋은 소식이란 양승과 자기 사이의 연담이 그 공을 잃은 줄로 추상되었을 때 그의 맥을 풀리게 하였다. 그래서 그는 반가운 표정도 보이지 못하고 도리어 침착하게 무슨 소식을요? 네, 반가운 소식입니다. 엄영록은 그것을 승낙하였습니다. 당장에 쾌락하였습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틀렸습니다. 내가 또다시 다른 여성을 사랑할 권리는 있지만은 나는 그 권리를 나로 인하여 죽은 여성을 위하여 내버리려 합니다. 이동진은 껄껄 웃었다. 그리고서는 일복에게 그것은 어째서요? 하고 물었다. 그것은 동진 씨도 아시겠지만은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죽게 한 사람입니다. 이동진은 입을 크게 벌리며 또다시 웃더니 나는 알겠습니다. 정희 씨가 죽은 까닭이겠지요? 일복은 남이 그 말을 하는데 너무 감정이 감상으로 변하여 눈물이 날 듯하였다. 그러나 억지로 그것을 참고서 네 하고 먼 산을 보았다. 동진은 얼굴빛을 교회사처럼 엄숙한 중에도 정이 어리게 하며 여보세요 일복씨, 정희씨가 죽은 것이 당신으로 인하여 죽은 줄 아십니까? 물론 그 외면적 원인은 일복씨에게 있을는지 알 수 없으나 정희씨 그이는 자기 자신의 사랑을 위하여 죽은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사랑을 완전히 깨끗한 사랑으로 만들기 위하여 죽은 것입니다. 지금 만일 그 정희 씨의 혼령이 있어 우리가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하면 그는 당신에게 호소할 것도 없는 동시에 또한 원망도 없을 테이지요. 그는 옛날에 순교자가 폭군의 칼날도 무서워하지 않고 자기의 신앙을 위하여 죽은 것과 같이 자기의 사랑을 위하여 목숨도 아끼지 않은 것이지요. 일복은 그렇지만 내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니까요. 동진은 다시 힘있게 그렇지요. 그 책임이 있다 하면 있겠지요. 그리고 없다 하면 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일 일복 씨가 또다시 다른 여성을 사랑하지 않으신다 하시니 당신은 그 무가치한 인정 이경호에만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일평생 당신은 사랑을 못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사랑을 하는 사람이어야만 이 세상에서 강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만큼 위대한 세력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또 없으니까요. 사랑은 생보다 적으나 온 생을 포괄하고 또한 지배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이 우주의 일부분에 불과하나 능히 그 영으로서 온 우주를 포괄할 수 있는 것 같이 나는 적은 인정을 이겨 큰 사랑을 하시라 권합니다. 인정이 물론 우리 인류의 꽃이지만 사랑은 여왕입니다. 만일 신심 깊은 목사가 어떠한 매춘부를 위하여 눈물을 흘렸다 하면 그것을 동정이나 연민이라 할지언정 사랑이라 할 수는 없겠지요. 동정이나 연민으로 인하여 도리어 자기가 죄짓기를 원치 않을까? 일복 씨, 정희 씨는 정희 씨의 사랑을 위하여 순하였습니다. 일복 씨는 또한 일복 씨의 사랑을 위하여 최후까지 강하게 나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일복은 새로운 광명이 자기 앞에서 번득거리는 것 같았다. 그래 그는 동진의 손을 잡고서 동정은 사랑이 아니죠. 나는 나의 사랑이 충실하여야 할 것이죠. 사랑을 하여야 참사랑이 될 수 있겠죠.
우리 인간미를 영의 나라에서 참으로 맛볼 수가 있겠지요. 고맙습니다. 나는 그러면 지금의 잘못길을 돌려할 때 동진 씨가 그것을 가르쳐 주심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동진은 아니요, 천만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어떻든 나는 당신의 장래할 행복이 영원하기를 빕니다. 오늘 어명록은 당신에게 행복의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일복은 그 이튿날 해가 떨어지려 할 때 양순의 물깃는 우물을 향하여 갔다. 어제 동진에게 어명록이가 자기 누이 동생 양순을 자기에게 허락하였다는 말을 듣기는 듣고 당장에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는 하였으나 한 옆으로 부끄럽고 또 한 옆으로 점잖은 생각이 나서 그날 바로 가지는 못하고 오늘 하루 종일 주저하다가 겨우 해 떨어지려 할 때 그 우물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다. 물론 집에서 떠나기는 오정 때나 되었었으나 공연이 빙빙 돌아다니느라고 그날 해를 다 보내었다. 그는 우물 옆에 서서 오리라고 기대하는 양순을 기다릴 때 이슬같이 흐르는 반 웃음이 입 가장자리에 돌아 보는 이의 단침을 삼키게 할 듯하였다. 그리고 또는 고대하는 가슴이 따갑게 타서 불난 곳에 화광이 하늘에 퍼지는 것 같이 그의 가슴의 불길이 하얀 피부 밑으로 살짝 밀렸을 그의 용모는 술 취한 신랑같이 보였다. 그는 북극의 회색 천지에서 석죽색 공중에 연분홍 정조가 떠도는 남국에 온 것 같이 껴안고 뒹굴만치 흘러넘치는 희열이 도리어 그를 가슴이 두근거리도록 흥분시키며 입에 윤기가 흐를 만치 오감에 감촉되는 모든 것을 껴안고 입맞추고 싶었다. 그는 우물에 허리를 구부리고 물 한 두레박을 퍼먹었다. 그러고 나니까 흥분되었던 것이 조금 가라앉았다. 사람의 기척 만나도 그쪽을 보고서 속으로 오는가? 하다가 아니오면 무참히 고개를 돌리기를 몇 번이나 하였는지 어떤 때는 벌떡 일어서려다가 다른 곳을 보고서 군소리까지 한 일이 있었다. 사면은 조용하다. 저쪽 포플라 그늘 속으로 대구서 오는 자동차가 읍을 향하여 달아나고는 또다시 무엇으로 탁 때린 듯이 조용하다. 멀리서 저녁 짓는 연기가 공중으로 오르지 않고 땅 위로 기어간다. 아마 비가 오려는가 보다. 그러나 양순의 그림자는 볼 수 없었다. 일복은 우물 옆 잔디 위 넓죽한 돌 위에 다리를 꼬고 앉아서 양순의 집을 머릿속으로 보고 앉았었다. 양순의 오라비 어명록은 무엇을 하는가. 마루 위에 벌떡 드러누워 아리랑 타령을 하지 않으면 뗄나무를 끌어들이렸다. 양순의 어머니는 무엇을 하는가. 부엌에서 솥뚜껑을 열어보고 옆에서 가루고 치는 계란놈의 허구리를 한 발 툭 차며 이가이 하고 소리를 지르렸다. 그러고 보자 양수는 지금 마루 끝에 내렸었다. 그러면서 혼자 마음속으로 오늘도 또 그이가 안 왔으면 어떻게 하노? 그가 와 있었으면 좋으련만 하면서 뱃마루 위에 놓았던 또아리를 휘휘 감아 가리마 어여쁘게 탄 머리 위에 턱 얹고서 허리를 굽혀 물동이를 이렸다. 그럴 때 그만 잘못 또아리가 비뚤어지니까 그 옆에 있던 오라비더러 그것을 고쳐놓아달라고 두 팔로 물동이를 공중을 향하여 번쩍 들고 있으렸다. 그러면 그 오라비는 자기 누이 곁으로 와서 그 또아리를 바로 놓아주면서 자기 누이가 새삼스럽게 어여쁘기도 하고 또 이 나하고 혼이 날 것을 생각함에 아주 좋아서 저것이 시집을 가면 흉만 잡힐 터이야. 더 쫓겨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쫓겨오지 쫓겨와. 예, 양반 남편 섬기기가 어떻게 어려운데 그러니? 하며 놀려먹으면 양수는 얼굴이 그만 빨개져서
물동이를 내던질 만치 부끄러워 저의 오라비에게 달려들며 에이그 난 싫어 오라비도 그럼 난 물 안 길러 갈 테야 하다가 그래도 나를 못 잊어 문 밖을 나서렸다. 지금 나섰다. 그리고 걸어온다. 지금 오는 중이다. 일복은 혼자 눈을 감고서 머릿속에서 양순의 걸음 걸어오는 것을 하나 둘 세고 있다. 그리고 지금쯤은 그 수양보들나무 밑을 걸어오렸다. 지금은 밭 이랑을 지났다. 그리고 지금은 바로 요 모퉁이를 돌아섰다. 양수는 지금 나를 보면서 이리로 온다. 왔다. 이만하면 눈을 떠야지. 이 눈을 뜨면은 양순이 바로 내 앞에 있을 터이지. 일복은 눈을 떴다. 정말 양순이 서 있다. 그러나 저를 보고서 아악 하고서 희롱삼아 깜짝 놀라며 가만 상글상글 웃으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는 돌아서서 울고 있었다. 이게 웬일이냐? 일복은 벌떡 일어나서 양순의 등 뒤로 가서 왜 그래? 하며 두 어깨를 껴안을 듯이 두 손으로 쥐었다. 그러나 양순은 자꾸 울고 있을 뿐이다. 왜 울어? 응? 일복은 귀 밑에서 수군거려 물었다. 그래도 말이 없다. 말을 해야지. 일복은 두 어깨를 재촉하듯이 흔들었다. 그때야 겨우 울음 섞인 목소리로 아니에요. 아니라니. 집에서 꾸지람을 들었나? 아니요. 그럼 무엇을 잘못한 것이 있나? 아니에요. 그럼 내가 오지 않아서 그래?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야? 양수는 눈물을 두 뺨 위에 흐르는 채 그대로 내버려 두고서 긴 한숨을 힘없이 쉬더니 일복을 바라보며 여보세요. 그의 목소리는 아직까지 보지 못하던 애수가 뭉켰었다. 왜 그래? 일복의 감정은 이유 없이 양순의 애수에 전염되어 그도 울고 싶었다. 당신은 양반이지요?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상사람의 딸입니다. 일복은 속으로 껄껄 웃었다. 그러나 양순은 말을 계속하여 저를 생각하시는 것은 도리어 당신 명예나 신상에 이롭지 못합니다. 저를 잊으시는 것이 도리어 당신이 저를 생각하여 주시는 정이에요. 오늘부터 저를 잊어주세요. 일복은 그게 무슨 소리야? 양순이가 없으면 내가 없는데 나는 어디까지든지 양순을 잊을 수는 없어. 내가 잊지 않으려는 것 아니라 잊어지지 않는 것을 원치 않아. 여보세요. 나는 당신을 섬길 마음이 간절하지만은 저는 내일... 아니에요. 저는 당신을 섬길 몸이 못되지요. 너무 천한 몸이에요. 양수는 내일이라는 말을 하다가 다시 말을 고쳐하였다. 이 말을 들은 일복은 의심이 생기요. 무엇이야? 내일 어째? 양수는 이 말을 듣더니 눈물이 새로이 떨어지며 울음이 복받쳐 올라온다. 여보세요. 당신은 저를 참으로 생각하시지요? 그러면 저를 데리고 어디로든지 가주세요. 저는 내일 돈 100원에 팔려가는 몸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돈 100원에 나를 장돌뱅이에게 팔았어요. 그래서 내일은 그 장돌뱅이가 와요. 뭐? 일복의 몸과 혼이 한꺼번에 떨리기 시작하였다. 일복의 가슴에 몸을 기댄 양순의 몸까지 불이 나게 떨린다. 정말이야? 일복은 다시 물었다. 그러다가는 양순의 귀 밑에 입을 대고 거짓말이지, 응? 그것이 거짓말이지 참을 리는 없었다. 거짓말이지, 거짓말. 왜 거짓말을 해요? 일복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눈에서 형광 같은 불빛이 번쩍이며 역금수 독사다.
그런 짐승들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 자기 딸의 살과 피를 뜯어먹고 빨아먹는 귀신이다. 에이, 그런 것을 그대로 둬. 그는 당장에 그쪽으로 향하여 가려하였다. 그가 힘있는 발을 한 걸음 내놓았을 때, 왜 이러세요? 양수는 일복의 팔을 붙잡았다. 우리 오라버니는 황소 하나를 드는 기운을 가진 이에요. 당신이 가시면 당장에 큰일 나세요. 아니야, 내가 가서 그까지 것들은 모조리 처치를 할 터야. 가지 마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일복은 아무 말 없이 한참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양수는 한참 있다가, 여보세요. 저는 당신의 몸이지요? 왜 그것을 거품으로? 글쎄, 대답을 하세요. 그래. 그러면 저를 죽이시거나 살리시거나 그것은 당신에게 달렸으니까 저를 어디로든지 대불고 멀리 가주세요. 어디로? 어디로든지. 죽을 때까지 죽어도 좋아요. 당신과 같이 죽으면. 양수는 일복의 허리에 착 감기며 잠깐 바르르 떨더니, 여보세요. 나는 결심했습니다. 저의 한 가지 길은 그것밖에 없어요. 일복의 마음은 무엇으로 부수려 할지라도 부술 수 없이 단단하여졌다. 온 우주의 정령과 세력의 정화가 그의 가슴에 엉키어 만능의 힘을 가지게 된 듯하였다. 그리고서 형광 같은 신앙의 불길이 그 앞에서 붙으며 최대의 세력이 그 전 관능을 지배하는 듯하였다. 나도. 그의 부르짖음은 굳세였다. 그리고 투사가 모자를 던진 그 찰나와 같이 아무 세력도 그의 의지를 움직일 수는 없었다. 그러면 일복은 말을 꺼냈다. 오늘 저녁이라도 달아날까? 네. 양수는 몸을 턱 일복의 팔에 실면서 대답하였다. 저를 저기서 해가 넘어가는 저 산 뒤까지라도 데려다 주세요. 그리고 언제든지 같이 가세요. 저는 당신이 계실 때는 조금도 무서운 것이 없으나 당신이 없으시면 무서워 죽겠어요. 그러지, 그래. 어디든지 데리고 가지. 같이 가고, 같이 살고, 같이 죽지, 응? 양수는 네 하면서 고개를 숙였다. 일복은 벌개진 서천을 한탄 있는 눈으로 한참 바라보다가, 그렇다, 그렇지. 손뼉을 탁 치더니, 옳지, 오라 하며 무엇을 혼자 깨달은 듯이, 이것 봐. 그러면 좋은 수가 있어. 만일 어머니에게 내가 돈 100원을 주면 그만이지. 그렇지? 그래, 그래. 그러면 그만이야. 자, 오늘 그러면 어머니에게 나는 의논을 할 테야. 양수는, 글쎄요. 그러나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셨어요? 그것이야, 어디 가서든지 변통을 하여 오지. 그것은 염려 없어. 그러나 그것을 저쪽에서 물러줄는지가 의문이지. 그러면 우리 두 사람이 멀리 가지 않아도 괜찮지요? 그것이야, 말할 것도 없지. 정말요? 그럼. 양수는 눈물방울을 방울방울 눈썹에 달고서 좋아 못 견뎌 나오는 웃음을 웃으면서, 그러면 저는 공연히 울었어요 하고 두 손등으로 눈을 씻었다. 일복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다시 이동진을 만났다. 아, 그런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일복은 인사도 없이 대바람에 물어보았다. 동진은 그 말을 알아들은 듯이, 아, 참 일이 우습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만나뵙고 그 말씀이나 여쭈려고 지금 대기를 다녀오는 길입니다.
일복은 주춤하고 서서 글쎄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돈 100원에 일찍 사는 장돌뱅이에게 팔아먹다니 그런 비인도의 짓이 글쎄 어디 있습니까? 하고서 상을 찌푸리고 고개를 내돌린다. 글쎄요, 저도 그 말을 오늘야 듣고서 팍 붕괴하였습니다. 그런 최악의 짓을 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니 짐승이 아니고 무엇이에요? 하고서 동지는 손에 들었던 사냥총을 다시 어깨에 메고서 이번 일은 제가 퍽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그리요. 어명록은 자기 어머니가 자기 딸을 팔아먹은 줄 알지 못하고서 나에게 그와 같이 승낙을 하였다가 그날 자기 집에 가서 어미와 의논을 하여 보니까 어미 말이 그와 같은 일이 있으므로 할 수 없다고 하더랍니다. 그 어미 말이 그 돈 100원이라는 것도 그 어미가 그 장돌뱅이 놈에게 거진 200원 돈의 빚이 있는 것을 얼마가는 탕감해주고 그 딸을 100원에 쳐서 데려가는 것이랍니다. 그려. 어떻든 어느 도단이지요.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 어미가 나쁩니다. 그래서 나는 그 어미도 알고 또는 어미도 내 말이라면 웬만한 것은 듣는 터인고로 오늘 일복씨하고 같이 가서 직접 말이라도 해보고 만일 돈이라도 달라면 좀 안 되기는 하였습니다마는 돈이라도 주시지요. 일복도 그러죠. 돈이야 주려면 주겠지요마는 어떻든 일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진씨가 많이 전력하여 주실 줄만 믿습니다. 힘은 써보지요마는 뭘 그런 것들은 돈만 주면 그만이죠. 그저 돈이에요 돈. 하며 동진은 손가락을 동그랗게 만들어내 흔든다. 일복의 마음에도 그렇지 돈만 많이 주어보아라. 저들의 입들이 딱 벌어질 터이니 그놈이 100원 주면 나는 200원 주지. 그래도 싫달라고. 그러나 돈으로 애인을 산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인걸. 그러나 아니야. 결함 많은 세상에서 살려는 우리의 임시 권도지. 그러면 이따 저녁 잡순 후에 우리 같이 가십시다. 아니 우리 집 가서 저녁을 같이 잡숫고 그리고 같이 가십시다. 하며 동진의 팔을 끌어당기었다. 아니에요. 집에 가서 먹지요. 같이 가세요. 우리 집에도 밥 있습니다. 밥 없을까 보아서 그러세요. 두 사람은 일복의 집으로 가기로 정하였다. 얼마 가다 동진은 어깨에 메었던 사냥총을 보이며 이것 저죠? 어저께 허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일은 사냥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거 참 좋습니다. 그려. 얼마 주셨어요? 얼마 주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떤 선생님에게 총 놓는 법을 한 1년간 배운 일이 있죠. 그러면 폭 잘 놓으시겠습니다. 뭘요, 잘 놓지는 못하여도 대강 짐작은 합니다. 이것으로 사람을 놓으면 죽죠? 죽고 말고요. 바로 맞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몇 방이나 나갑니까? 5연발이에요. 일복은 그 총을 빼앗아 들고서 한번 노려보더니 저도 대구 있을 때 일본 사냥꾼의 총을 두어 번 봐놓은 일은 있죠. 그러나 겁이 나요. 하지만 총이란 위태한 것인 까닭에 가까이 하는 것이 좋지는 못하지요. 어떻든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알 수 없는 것이 되어서 웬만큼 자제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무슨 짓이든지 하니까요. 그래요. 그러기에 조선에도 성미가 급한 사람이 주머니 칼을 많이 가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사람을 죽이는 것도 거의 다 그 자제력 없는 데서 나는 것이라 합니다. 그러나 감정을 누를 만한 자제력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감정은 피도 생명인데 더구나 사랑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였다 하면 즉 자기의 사랑 원수를 죽였다 하면 그것은 얼마간 동정할 만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다가 그만두십시다. 그까진 이야기는 우리 관에 가서 쇠고기나 한 근 사고 술집에 가서 술이나 몇 잔 받아가지고 가십시다. 그러나 그 돈을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까? 일복은 속에 예산하기를 의성 고운사에 있는 김우일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하지 않고라도 자기가 그 빚을 때가 있으니 얼마간 보내라 하면
그만한 것은 즉시 보내줄 줄을 믿는 터이므로 그렇게 하기로 하고서. 그거야 되지요. 얼마든 하면 그거야 못되겠습니까? 만일 없으시면 저라도 변통하여 드리지요. 두 사람은 밥을 먹었다. 일복은 먹을 줄을 모르는 술을 동진의 강곤에 못 이기어 석 잔이나 먹었다. 얼굴이 빨개지고 숨소리가 잦았다. 그리고 온 세상이 팽팽 내돌리고 어질어질하면서도 그의 감정이 흥분되어 앞에 무서운 것이 별로 없고 유쾌함이 한이 없다. 그래서 여보 동진 씨, 아무리 똑똑히 한 말이라도 자꾸 헛나간다. 그까진 년을 그래 그대로 둔단 말이오. 동진은 껄껄 웃으며 여보의 취했소, 정신 차리시오. 술이 취해요? 에이 여보시오, 그까지 술에 취해요? 하고서는 머리를 짚으며 아 머리 아파 한다. 큰 소리는 그만하시오. 당장에 머리가 아프다면서 그러십니까? 자 어서 갈 곳이나 가봅시다. 가지요. 자 이번 일은 꼭 동진 씨에게 있습니다. 만일 듣지를 않으면 그런 짐승 같은 것은 죽여버리지. 사람을 죽여요? 그것은 죄 아닌가요? 그것이 어디 사람인가요? 짐승이지요. 짐승을 죽이는 것이 죄예요. 그럼 죄가 아니에요? 요새 사냥 규칙을 좀 보십시오. 팔자가 사람보다도 좋은 짐승이 어떻게 많은데 그러십니까? 네, 예, 보호받는 짐승들 말씀이지요. 그래요. 짐승도 마음이 곱고 보양이 어여쁘면 대접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동물 아닌가요? 그저 짐승만 못한 것은 일찍 죽여버리는 것이 도리어 양순 씨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요. 이렇게 실없는 말 섞어서 무엇이라 떠들더니 구두를 신으려고 마루 끝에 내려서려 하다가 허리가 헛놓여서 그만 주저앉았다. 이것을 본 동진이가 글쎄 이게 무슨 짓이요? 그렇게 취하셨어? 아니에요. 취하기는 취했어도 정신은 까딱 없어요. 동진은 짚어 세워놓았던 사냥총을 집으며 이것을 어떻게 할까? 가지고 가자니 안 되었고. 일복은 이리 주세요. 내 방에 두세요. 내일이나 이따가 찾아가시지요. 그렇지만 위험합니다. 위험하기는 누가 어쩌나요? 그러나 탄원을 아까 장난하느라고 다섯 개를 넣었다가 한 개를 쓰고 네 개가 남았는데요. 괜찮아요. 나도 그만한 주인은 하는 사람이랍니다. 염려 말고 자, 내 방에 두세요. 하고 일복은 총을 방에 들여다 세우고 나왔다.